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38절만 읽었지만은 오늘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그 납세 문제, 로마에게 과연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를 이제 시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책을 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말씀을 보면은 27절부터 40절의 이 말씀에는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마치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없애기 위해서 이 사단이 아주 그냥 총공세를 벌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입성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또 성전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도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예수님께 어떻게든 그냥 들러붙어서 이런저런 방법을 또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납세의 문제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또 그 당시 헤롯 땅 그들이 이 납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27절부터 40절에는 바로 또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바로 부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세금 납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에 관한 영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은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그 현실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런 경향의 사람이죠. 그래서 헬라적인 사상이 투철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와 굉장히 유화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귀족들이나 또 대제사장 무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그 모세 오경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내세나 부활 또 천사나 사단 이런 영적 존재를 믿지 않았고 어떤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활이나 천사, 영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은 사두개인들은 반대로 그런 것들을 다 없다고 믿는 현실의 세계만을 굉장히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옆에 나와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은 바리새인들하고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실패했지만은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또 동시에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바리새인 그들의 세력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다. 그것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역시 그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그 우리에게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만약에 맏형이 큰형이 있었는데 그 큰형이 죽게 되면은 그 죽은 자의 아내 그 아내가 다른 타인에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동생하고 동생하고 다시 이 관계를 맺어서 그 가운데서 자녀를 생산해서 대를 잇게 하고 또 그 당시는 여자가 남편이 죽게 되면은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을 짓는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가고 또 그 여자를 책임짓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 계대 결혼을 볼 수 있죠. 남편이 여럿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여자가 행실이 부정해서 창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런 계대 결혼의 풍습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형제들이 죽어가는 바람에 점점 남편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 계대 결혼과 부활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예수님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끄집어냈던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29절에 보면은요.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 있는 이야기보다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가상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딱 가지고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다가 마지막에 일곱째가 그 아내를 이제 취했는데 그렇다가 나중에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곱 명이 전부 다 부활해서 살아났다라고 하면은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요 예수님에게 처음 던진 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겠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던졌겠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통상적으로 대답을 했었냐면은 첫 번째 남편의 아내가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 문제를 던졌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아 첫 번째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자기들은 추측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놓고 이 사두개인들은 엄청나게 비난하고 조롱을 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거 봐라 얼마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허구성이 있느냐. 이렇게 일곱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남편의 부인이 다시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비웃고 공격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그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예수님도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했던 대답과 똑같이 대답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가서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제일 먼저 이 세상의 자녀들, 그러니까 세상과 현실에 있는 이 세상과 부활한 후에 그 세상을 딱 구분을 하시죠.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가서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은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그래서 이 부활도 이 바리새인들은 의인의 부활만 믿었습니다. 의인의 부활. 자기네들이 어떤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의롭게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한번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부활한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악인은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부활에 대해서 개념이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활한 사람들은 그 부활한 순간부터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이 지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아,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천국에 있는 사람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 어떻게 다시 결혼을 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 결혼 제도는 이미 이제 부활한 다음에는 이 인간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건 다 그 거기에 결혼 제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36절에 가서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 이제는 다시는 사망의 위협이 없어요.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왜냐하면 이 부활한 후에 천국은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죄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거기에 죄가 없기 때문에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고 또 죽음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망이 없는, 죽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겠어요? 결혼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왜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이 필요했지만은, 그러나 이 천국에 가서는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결혼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영원히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결혼 제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와 동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또 결혼과 출생이 필요한 그런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천사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죠. 육신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또 제한된 공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어때요?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떤 시공간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공간을 막 초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천사보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육신이 죽음으로 끝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천사와 동등되다는 거예요. 그때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리는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는
아무리 그들이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그 한계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그것은 상을 다 잃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천사를 숭배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자녀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천사와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로서의 속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지위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한 다음에는 천사와 동등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간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는 이제는 결혼할 필요가 없죠. 왜? 죽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되다. 그래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두개인들은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또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줄 알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었죠. 이렇게 인간의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삶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긴 했지만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7절에 가서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자, 사도교인들이 모세오경 신명기 25장 5절 계대결혼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부활의 어떤 비논리적인 부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들고 나왔다라고 하면은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똑같이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딱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비유를 들더라도 정말로 그 순간에 가장 적절한 비유, 그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유를 드시고 또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다시 대답할 때도 이렇게 또 모세오경을 가지고 공격했으면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탁월한 그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37절에 나오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떨기 아래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과거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난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육신의 세계에서는 현실의 세계에서는 죽은 자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고 현재도 그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죽은 자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그 이후로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다. 왜? 인간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도 지금도 하나님과의 천국에서 만나고 있을 겁니다. 그들 동안 영광스러운 부활을 마지막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들도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가서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의로운 자도 생명의 부활로 또 불의한 자도 심판의 부활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부활한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거죠. 자,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살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상태로 살아있어야 되겠냐는 거죠. 지옥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혀 만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의로운 자가 가는, 거룩한 자가 가는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닌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예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어떤 대상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살아있어요. 그들과 지금도 교제하고 있고 지금도 나에게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다. 그게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건데, 자, 우리가 육신이 끝나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지금 우리 인간이 사는 것처럼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누가 기도 중에 천국에 갔다 왔는데 내가 가서 뭐 누구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과연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는 천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봤다 할지라도 내가 본 그 천국이 과연 어느 순간에 천국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을 봤다, 이삭과 야곱을 봤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다음에 그 이후에 만난 모습인지 아니면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것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으면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죠.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육신은 끝나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의 때에 영원한 부활이 있다. 그때는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행복만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거기 이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아벨, 뭐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뭘 보았냐면은 바로 더 나은 기업을 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천국에 있는 그 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그 천국,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지만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부활해서. 우리도 역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도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고, 지금도 살아있고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데, 그때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산 자가 되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소유하신 분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다는 것,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이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위로해 주는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에 가서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옳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관계고 어떻게든 예수를 흠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사두개인과의 관계에서는 또 이 사두개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저렇게 정확하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설명해 주지 못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답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명쾌하게 성경을 들어서 딱 얘기하고 계시니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통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이렇게 맞장구를 친게 된 거죠.
40절에 가서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자, 예수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했던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이 모습이에요. 아무 말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대답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주신 거죠.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준 겁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 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 15장 51절 52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가장 큰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들, 들림받을 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첫째 부활에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큰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살아있는 그 모습, 그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때문이죠. 물론 죽은 자 가운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겠지만은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 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느라 할 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 영광 또한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신부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으나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자들이고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죄를 이기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들을 이겨내고 악한 사단마귀 귀신들을 이겨내면서 오늘도 승리하여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신부의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